상어 올리. 바다로 94일 귀신 소동. 윌리엄, 어? 너희 삼촌이 탐정이라며?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네, 안녕. 근데 그게... 정말? 너희 삼촌 탐정이야? 탐정이지. 야당 탐정. 난 바다 최고의 명탐정. 가만 보자. 어? 넌 상어지? 우와, 맞아요. 너는 상어랑 노는 걸 보니 너도 상어구나. 우와, 맞아요. 그게 뭐야? 난 상어도 아닌데 같이 노는데요? 넌 지난주에 자다가 오줌을 싹. 왜 말해요? 그리고 너는 상. 메가오리 레이예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메가오리.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로 바다로 94일 귀신 사건이에요. 귀신! 수여연, 귀신이 휙! 무서워! 어머머머머머머머. 이런 소리가 났어. 완전 깜짝 놀랐어요. 길 가다 우는 소리가 나서 가봤는데 저기요. 얼굴이 없는 귀신이었어요. 야! 알았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귀신이다. 일단 그곳으로 가서 조사해봐요. 아, 그럴까? 정말 소리가 들려. 귀신! 아무도 없구나. 그럼 이만 돌아갈까? 어? 저기 누가 있어요! 야! 귀신! 너 귀신이야? 아니... 귀신이 아니라니? 넌? 이 지느러미? 이 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하얀색! 오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다! 너는? 너는? 하얀색 알비노 황소상어 아니야? 아, 그래! 내 말이! 알비노 황소상어! 나도 상어야, 반가워. 우리 친구하자. 친구? 난 레오야. 그럴 줄 알았어. 다 날 무서워하니까.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난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먼데 넌 가운데 하나네. 멋지다. 맞아, 엄마가 그랬어. 바다는 넓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아주 많이 산다고. 그건 그래. 바다로 94길에 서나던 귀신 소리의 정체는 바로 알비노 황소상어 레오였다. 네? 전 그 길에서 소리낸 적 없는데요. 아니라고? 누구야? 나와봐. 괜찮아. 귀엽다. 너 이름이 우무야? 엄마, 그게 자기 이름이
많아서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한대. 뭐야? 그 귀신 소리 너가 낸 거였어? 엄마, 아, 귀신 소리 나니까 내가 말을 잘 못해.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고 인사 연습 중이었대. 근데 넌 어떻게 얘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들어? 그냥 나도 새로운 친구들이랑 말을 잘 못하거든.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날 싫어할 것 같아서. 아니야, 엄청 특별하고 멋진가? 지금 우리를 봐. 우리도 다 다르게 생겼지? 멋지다. 난 말을 더듬어서 부끈부끈하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맞아, 너무 빠르면 알아듣기 어려워. 그래,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친구 하는 거다. 사건 해결. 큰 소리로 인사해봐. 안녕. 안녕. 그래, 쉽지. 자신감을 가져. 우와, 너 노래 엄청 잘한다. 떠오르는 샛별, 귀요미 신인 가수 우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인 노래야. 나 완전 우무 팬이잖아. 레오도 사회 너무 잘 본다. 아기 상어 올리. 오늘도 돌아온 바다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황소상어와 우무문어예요. 난폭한 황소의 성격을 닮은 황소상어는 몸의 염분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가미와 간, 콩팥 덕분에 바다에서도 강에서도 헤엄칠 수 있어요. 보통의 황소상어와 달리 몸이 하얗고 눈이 하나인 특별한 황소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레오! 그리고 우무문어는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문어라고도 불려요. 깊고 어두운 바다에 사는 우무문어는 몸에 수분이 많아 말랑말랑 탱글탱글해요. 또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다른 문어들처럼 먹물을 뿜지 못한대요.
있어도 헤엄치는 상어. 상어 찍찍 먹물 없는 문어. 문어 난폭한 성격. 말랑말랑 몸. 오 황소상어 우문어. 예! 오늘은 황소상어와 우루문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